지금 계속 저희 교회의 역사적인 뿌리가 되는 형제운동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형제운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형제운동은 19세기 초에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또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이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필요하고, 나를 위한 예수가 필요하고, 나를 위한 천국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누가 중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는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며.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가장 중심은 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이 형제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가장 높여 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떡을 뗄때 중요한 것은 성직자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떡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제도 이런 것을 배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단순하게 모여서 떡을 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발견한 또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세상에 어떻게 임하여 계시는가? 바로 이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 개념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참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비밀을 이제 발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실행에 있어서 이제 특별히 성직주의를 배격하고, 그리고 정말 이 성령의 은사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5장, 26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은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떡을 떼면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바라는 가장 최고의 소망은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세기에 초에 그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할 때에 그때 성경을 연구할 때에 예언에 대한 성경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어요. 그 당시 성경을 공부한다 하면 예언을 공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 말씀도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어떤 체계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느 것도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줄기 안에서 흐르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큰 맥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성경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831년에서 33년까지 열린 이 파우스코트 성에서 열린 이 파우스코트 성의 그 미망인 그분 중심으로 이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예언에 대한 그 영국의 성경학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학회를 열었는데 점점 거기서 이제 다비가 점점 그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래서 다비가 거기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런 체계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비가 1862년에서 1877년까지 7번에 걸쳐서 미국과 캐나다에 다니면서 계속 이 자기의 종말론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칼빈주의 계열의 교회들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가 그 후에는 이 다비가 이야기하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이제 쫙 번져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다비의 종말론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무튼 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죠. D.L. 무디가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달라스 신학교가 세워질 때에 이러한 체계 속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전 세계에 확 번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디의 그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도전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던 이 초기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런 다비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다비하고 일치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비슷한 체계를 가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선교사로 왔던 게일이나 뭐 베위량이나 뭐 소알렌이나 소알렌은 평양 신학교가 세워질 때에 거기 이제 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다니엘서를 쓴 것이나 혹은 게일이 번역한 이 블랙스톤의 예수의 재림 혹은 베위량이 번역한 브룩스의 이 주 재림론 이런 책들을 보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 기독교 안에는 그런 흐름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오용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떤 날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가 일어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92년도에 몇 살이었나? 그때 막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휴거가 일어난다 이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가정주부들이 집안 살림 몇 핑계 치고 막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갔어요.
성경에는 어디에서도 그 날과 그 시를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날짜를 정한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가 남아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 재림한다는 이야기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매우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19세기 초에 이런 성경에 대한 예언 연구를 계속 하면서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지금 그 책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1900년대 초에 쓰여진 책인데, 그분이 이제 그 종말론에 관해서 이 예언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서 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00년대 초에 쓰여진 책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정부 수립했습니까? 1948년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딱그 책에 예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예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임박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 초기의 형제들이 깨닫고 나서, 그래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확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또 20세기 초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특별히 이 형제 운동에 몸담았던 형제단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못 보냈는데 한번 볼까요? 그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죠? 2014년 전 세계 퍼져 있는 형제단 통계, 유럽에 3,382개, 아시아에 3,774개, 또 북미에 5,450개, 남미에 3,196개, 그리고 아프리카에 4,100몇 개, 오세아니아에 총 958개. 이렇게 해서 이 작년 통계를 보면 하여튼 뭐전 세계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교회들이 거의 그 19세기에 이 형제들이 퍼져나가고, 이 형제 운동이 확산되어질 때 2차 대전 전후로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갈 때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성경의 발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분들이 발견한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 오늘 성경을 제가 좀 찾겠습니다.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경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 구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군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 어떤 시스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륜, 이게 이제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질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데리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계획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습니다. 경영. 이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시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조금도 혼란이 없이 명확하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단순히 나와 개인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1장 6절에 보시면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는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11절 보면 명확하게 나오기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을 명확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성경적인 교회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라 하면 뭐 돌로 깎아 만든 돌부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추구했던 삶의 목적, 그죠? 인류대학 가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거.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남자들은 뭐 예쁜 여자를 만나는 거. 이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평가가 어떻게 날 수 있냐 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깨어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시죠? 제자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올려지는 것을 봤을 때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10절 뒤에 보시면은,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이 노하심,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래의 노하심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경 여러 구절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다니엘의 70일회 중 마지막 7년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 세상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 장래의 노하심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지막 환란을 거치지 않고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19세기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 여기 이 말씀을 딱 대면서 그렇지 않다, 교회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이것이 형제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가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빙빙 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했죠.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구약. 신약은 뭐냐? 약속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자,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게 일직선으로 쫙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역사가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지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계획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은 달라요. 초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재림은 이제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 되시는 예수께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혼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도 형제들이 발견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서 공중 재림이고, 하나는 이제 왕으로서 이 통치하기 위해서
지상재림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했던 것이 그 당시 19세기 형제들의 분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공중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이 지상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호령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겠다 하시면 천사장이, 예, 그렇잖아요. 우리 왜 사극 보면 왕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복창을 하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호령하시면 천사장이 복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휴거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휴거의 의미 뜻이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17절 중간에 어디에서요? 어디입니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공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고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날에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라져요. 그래서 막 만약에 버스 기사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버스 기사가 갑자기 휴거가 됐어. 그 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냅니다. 그래서 이날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확신 있는 기쁨.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제 페북 친구 중에 한 분이 이제 다음에 한 번 우리 교회에 오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름만 이상한 것들만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페북에다. 우리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혹시 저 구름 뒤에 주님이 오실까? 계속 지원.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 나팔 불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할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보겠습니다. 15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이 비밀, 이 비밀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그렇죠. 갑자기 이런 역사에는 다 변화되리니. 이 변화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도 다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여러 가지 살펴볼 때 이것은 또한 교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라갈 때 팔만 떼놓고 안 올라갑니다. 팔도 같이 붙어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진짜로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있지만 들림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공중재림하시는 날이 예배드리는 날이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휴거에 대해서는 많은 책과 영화가 나와 있는데 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심판. 뭡니까?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의미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대 배마라는 단어는 승자에게 면류관을 수여하거나 연설을 하도록 세워진 연단인데 여기에 이 왕이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 또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품위 있는 사람의 겉모습을 다 걷어내고 성품의 진정한 실체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갈가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겉으로는 이 땅에서 뭐 거룩한 척, 뭐 열심히 있는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날에는 그런 거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형제님 훌륭하다 했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참 부끄러움을 입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뭐 그 자매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매도 있을 것이고 이때는 외적 결과보다는 내적 동기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서부터 그가 주님을 섬긴 동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영혼 구원해서 애쓴 동기가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할 때에 참 두렵죠, 그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특별히 중요한 것, 로마서 14장.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매우 중요한 것, 14장. 9절, 10절부터 제가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삶 할 때 하셨죠? 뭡니까? 관계.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날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온 사람은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급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상급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상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장을 하면서 정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 재물을 바치고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신실한 목자 목녀님들을 볼 때에 저는 틀림없이 이분들은 주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시험을 받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고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정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주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천국 가면은 주님 섬길 기회가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목자 되라고 이야기할 때 예 하고 순종하십시오. 예. 기회를 놓치지 마. 주일학교 교사 되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성경 제일 뒤에 이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인데 이제 이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죽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은 그분,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왕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거든요. 혼인기약이 이렇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더라.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하고 혼인합니까? 신부 대신 교회, 신부된 교회.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든지 환란에서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어린 양과 신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19세기 초에 이 형제들이 이런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데리러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또 제가 지상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먹으려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죠. 중력의 법칙 때문에 이 몸 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휴거될 때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님처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변화된 그 몸의 형체,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없이 육신의 정욕이 계속 이 몸 안에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장 34절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 먹고 살고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돈 벌고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없죠. 구원받은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란 것은 술 취한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탕함.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생활의 염려로. 문제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오. 깨어있으십시다. 졸지 마세요. 이 놀라운 말씀이 전해지는데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여기서 뭐 꾸벅꾸벅 졸지는 않겠지만 영적으로 병들면 조는 것입니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좀 초연해질 필요 있습니다. 이거 안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놓쳐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좀 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웃으면서 삽시다. 이때 옆사람 보면 실례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살고 여유를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언제 오실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정부 수립하고 이제 주님의 재림은 매우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주님 오늘 밤 오시옵소서, 구름을 볼 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난 세상에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